시간인데 전북로의 진경 회장이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최규환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고 계십니다만 일단 장로님에게 본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나승균 장로님, 장로 임직 받게 됨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장로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손이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손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기도의 손을 잘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승균 장로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장로님이 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둘째 손은 담임 목사님께 대하여 협조와 협력의 손으로 잘 받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3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나승균 장로님은 추이역 담임 목사님의 팔을 이쪽에서 선배 장로님들은 저쪽에서 합심 합력하여 잘 받쳐주심으로써 어둠을 물리쳐 이기는 전주마전교회와 당회로 등등하게 세워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손은 성도님들에 대하여 섬김과 봉사의 손으로 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군을 보였노라. 나승균 장로님이 실제로 성도님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 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밥을 잘 사주시는 장로님은 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밥이 부담스러우시면 차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양태현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초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잘 하시죠. 기도와 감사의 손, 협조와 협력의 손, 섬김과 봉사의 손, 이 처음 충성의 결심이 시무를 다 마치실 때까지 지속되어 마침내 생명의 열매 풍성이 맺는 복된 가정과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제 권면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